갔다 노래만 나오면 앉히고 섰다가 앉히고 섰다가 앉히고 이만 가지 마시오. 네. 그래도 이 아유 세상에 아주 우리 푸짐하게 앉아 계시니까 든든해 가지고 네, 네, 가만 있어 좀만 있어. 네, 나 들어가면 가시오. 네. 오빠 알았지? 네. 내 성님이 내가 아침부터 찜해놨다고. 오빠는 복 받았어요. 네? 아유 세상에 있잖아 공부하면 어쩌고 참말로 코가 삐뚤어졌으면 어쩌고 고지기가 약하면 어쩌요. 네? 하나 있는 것만 넣어주고서 겨울엔 옆구리가 싫어서 무사하더라고. 네. 바다가 육지라면 하면서 우리 아까쯤에 여성 잡수신 분들은 괜찮아고 혹시 안 잡수신 분들은 내가 이 사랑의 복엿을 한번 나눠드리려고 그래야 손 한번 말려봐. 이 손 운동이요 딱 10분 3분 한 운동이 한 10년은 젊어지게 하는 운동이 있어. 내가 그래도 나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건 하나 가르쳐주고 들어가야 되겠어. 네? 손 한번 다 들어봐봐. 그럼 식구들 네? 이 양이면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아니 높이 흔들어. 근데 팔이 안 올라가요? 그 뒤에 이, 딱 이럴 때 움직이면서 있잖아. 운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쪽 다 한쪽만 하고 한쪽 못 하지 내낄까? 양쪽 다 올려. 네, 우리 식구들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그럼 나같이 좀 흔들어도 괜찮아. 다 가슴 큰 이모들은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아. 나는 이제 빼면 안 돼. 우리 신랑 만나면 잘해줘야 되니까. 자, 팔 올리고. 네, 이렇게 운동을 막 이렇게 하잖아. 네, 앞으로. 이렇게. 네, 앞으로 나란히 할 때 또 올려. 이걸 이 운동을 이렇게 있잖아. 한 3분씩만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 한 10년은 젊어진대. 자, 다 올렸어? 자, 앞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 팔 있는 데가 내려와야 돼. 거기서 주머니에서 3,000원씩 꺼내, 이제. 어? 걸는 자작하면 비법이 하나요. 어? 자, 바다가 육지라면 가자. 나 여기 한 번씩 걸리고 들어가라. 오지 마라, 죽었어.
엄마 대한민국 노래 맞아. 이 닭실이 품바에 이 바다가 육지라면 최고야. 근데 우리 여러분들한테 청춘 한번 줄란께 청춘.